오늘은 주의 말씀에 기대어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양옆에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고 강건케 하고 만족케 하는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5장으로 나갑니다. 롯을 구출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확정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에 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과 후손의 약속을 다시 확정시켜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무려 7번이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또 주시고 어떻게 해요? 또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에도 보면 큰 전쟁을 겪은 후에 다시 한번 땅과 후손의 약속을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한 계획들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참된 유익이 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약속을 다시 확증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를? 약속을 다시 확증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 스스로 계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존재. 동시에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받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처럼 초자연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확신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십시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옆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먼저는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그들이 다시 연합하여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두려움의 이유는 그의 나이는 늙어가지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현실과 멀다.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친밀하게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주 친밀하게. 옆사람 이름 좀 한번 다 불러줘봐요. 아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주 친밀하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 그랬어요? 어, 그랬구나. 아브라함아, 친밀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즉시 제거하라. 부탁입니까? 명령이에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라? 즉시 제거하라. 왜냐하면 인간이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에 단 하나,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막이 두려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 멀어져 갈 때, 기억에서 사라져 갈 때, 주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녀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너의 방패여 상급이니라.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라는 뜻으로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어떤 외부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한번,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크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빼라고 하는데 나를 향한 상급이 점점 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점점 커진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삶에 점점 더 커져가는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함께 2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자, 하나님 오히려의 음성 앞에서 아브라함 오히려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많은 물질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식이 없는 불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반은 아버지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 표현하는 거.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르리라고 하는데 벌거벗다 라는 뜻입니다. 아르리, 벌거벗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길에 그를 감싸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벌거벗은 것처럼 고독하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부끄럽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던 종 엘리에셀을 그의 후사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한탄 앞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놈!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본문 4절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확증시켜줘.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서 하나님은 그를 그의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시선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뭐를 바꿔주고 계세요? 그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의 시선을 바꿔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그 어떤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봤다? 이거는 9단이 될지 10단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 마음의 방향, 저 하늘을 향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삶을 막 열거하면서 그래서 내가 말씀했더니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쫙 말하고 계십니다. 즉 이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매일 속에서 주체적으로 행하십니다. 지난날의 삶을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제 인생도 이제 벌써 70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갔고 그것을 행하라 하실 때 순종했으며 시계를 주시고 멈추라 하실 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신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불신의 삶으로 살지 말고, 불신의 삶으로 살지 말고,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시사 오늘도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스데반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이 본 것은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을, 밤하늘의 별을, 그러나 그 시작은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누구로, 요셉으로 점점점 그 약속이 커지고 커지고 자라나면서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약속을 성취될 것을 믿고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미국의 개척시대 때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인디언들을 존중해 주었으며 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들이 그에게 농담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윌리엄 씨,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줄 것입니다. 하루 동안 그 땅을 돌아온 땅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에요. 윌리엄은 그들의 말을 믿고서 다음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인디언들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당신들 맘대로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땅을 주십시오. 약속대로 땅을 주십시오. 인디언들은 놀랐습니다. 농담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펜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실행해 준 것이 놀랐고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그가 걸어서 돌아온 땅을 그에게 떼어주었습니다. 결국 그 땅으로 인해서 윌리엄 펜은 미국 펜실바니아 주의 창설자가 되었어요. 무슨 약속이든 간에 그것을 제안한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안 믿어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무슨 약속이든지 간에 그것을 제안한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루어져요. 나에게 진심인데 농담이 아니고, 근데 상대방이 안 믿어주면요, 점점 멀어져요. 안 믿어주는데? 안 믿어주는데? 농담으로 한 말도 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땅을 밟기 시작했어요. 인디언들은 너무 고맙고 놀라웠던 거예요.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창설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길가를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내 인생 발걸음의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드는 자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나의 소유로 차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자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시사 약속을 재확정해 주셨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숨을 내쉬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변했습니다. 본문 6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으니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믿으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말은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기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기대다. 이전에는 환경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불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영을 기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기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고. 자식이 자라면 부모는 자식이 작대기 역할을 해줘야 돼. 자식은 그때부터 부모를, 자식을 기대요. 작대기 역할을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막 기대는 거예요. 이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영을 기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라는 말은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선한 행동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 것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요. 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의 의의를 잘해서 의의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요. 아무리 무엇 갖다 줘도요,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하고는 이 관계가 안 돼요.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불신의 말을 내뱉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기댄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된 우리도요, 본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염려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살면 염려가 뭔지는 알고 염려하세요? 염려. 염려는 낮은 수준의 두려움입니다. 폭풍이 아니라 폭풍이 올지라도, 올지도 모른다는, 폭풍이 올지도 모른다고 예감하는 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내 인생의 편안한 시기는 일시적이고 짧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내 인생 발걸음을 걸음마다 고난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찾아요. 제가 살아온 좋은 기억들도 많은데, 그런 추억들도 많았는데 막 찾아. 그렇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 막 염려를 막 찾아. 지금 다가오지 않을 염려까지 다 끌어다가. 그건 낮은 수준의 두려움이에요. 정말 낮은 수준. 여러분의 이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잘 웃지 않습니다. 이러고 다니지.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바깥에 햇빛이 밝게 빛났는데도 그 햇빛 아래 걸으면서 밤처럼 삽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수백 개가 밀려옵니다.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우리 가정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미리 걱정해. 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질병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암병이 아닌가? 배만 조금 아파도. 여기가 뜨끔한, 이거 암병 아닌가? 그래서 수시로 병원 가서 검사하는 거야. 수시로. 죽을까봐. 아무리 병원 가도요, 하나님 그 생명 걷어가면 걷어가. 걷어가면 어떻게? 걷어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중국 위에 있는 작은 나라, 부탄의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탄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발전된 나라로 가면 행복을 잃어버리고 염려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지 말라. 걱정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자,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 영토 사각지에 숨겨져 있는 염려들이 물러간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충고도 아니요, 권고도 아니요, 선언입니다. 선언,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선언이요, 선언,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우리 마음을 하나에서 여러 개로 나누고 쪼개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인데 여러 개로 갈기갈기 다 쪼개놔요. 이거 보고 상한 감정, 그 마음의 인격의 그릇이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끌려다니거나 오늘을 헛되게 소진하지 않기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냥 염려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엄마.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진대요. 아무 감각이 없어져 버려. 혹시나 요즘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뭐 죽을까 봐 염려하십니까? 생사복이 아버지께 있다. 아멘. 생각이 자꾸 비판적이고 비관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 친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주의 평강이 강한 성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염려나 마귀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던 항해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방에 큰 파도와 바람이 팍 보입니다. 선원들은 당황했고 주변에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배에 물건들 있죠. 짐들을 다 버렸지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려 2주 동안 광풍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울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사람들 가운데 딱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지 말라고 했거든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먼저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 말 좀 듣지. 그래서 책망을 해요 먼저. 만약 바울이 경고한 대로 때를 기다렸다면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의 광풍이 끊이지 않느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염려는 사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나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로 찾아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뜻대로 경고하시고 기다리라 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데도 끝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서두릅니다. 서둘러요. 서둘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의 말씀을 가진 천사를 만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니 아니냐. 그 천사를 보면서 바울은요, 자기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이 폭풍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까? 폭풍에 속해 있습니까? 염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상황이 아브라함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고 유라굴로 광풍 같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님의 소인 이상 이 세상 어떤 고난도 염려의 파도도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해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사망염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입니다. 무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로마로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으면 알았어요.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도 않았으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나는 죽지 않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명 닿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에 게으른 자 되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려할 게 아무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바울이 자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로마로 전달한 사명을 받았음을 자기가 알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받아서 안십사 권사 집사 권찰 다 사명을 받았어. 사명 받았어.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도 않았으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하실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죽지도 않으며 끝나지도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끝나지도 않습니다. 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생명의 날이 기록된 그날까지 여러분은 살아서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십시오.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신은 성령이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죄를 이루는 그날까지 축복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안전하고 편안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